R은 어떤 겁니까, 경수 교수님? 일단 R은 리세션을 뜻해요. 리세션. 네,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조짐이 읽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조짐을 읽을 때 많이들 착안하는 그 지표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. 금리 역전.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. 뭐 일반적인 모습이 있죠, 당연히. 그런데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, 이상하죠. 이상한 현상이 등장하는 겁니다. 이것을 매번 경기 침체가 있을 때마다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관찰됐다고 해서 이것을 리세션의 전조 현상,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, 이제 리세션이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 무엇을 준비할까, 이 생각을 좀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경제는 달이 차면 기울고 또 기울면 반드시 올라간다는 자연현상하고 똑같습니다. 곡선이 있다는 거잖아요. 뭐든지 인생 만사도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데 그렇죠. 자연현상은 금음, 보름, 상망 이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. 그런데 경제현상은 이게 살아있는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좀 날짜가 언제 올지 또 더블디보 오기도 한데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경기 순환론을 4단계로 봅니다. 네. 그래서 현재 지금 가장 좋을 때를 호황을 프로스페리티라고 그러는 프로스페리티. 이 프로스페리티 상태에서 경제가 좀 후퇴를 하면 그러니까 리세스란 말에 그 보면 세스는 가다는 시드라는 말에서 왔고요. 리는 거꾸로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후퇴하다.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리세션은 경기 침체가 아니고 경기 후퇴입니다. 자, 경기가 종전보다 후퇴하는 걸 리세션이라고 그러고 그보다도 좀 더 심각해지는 것을 이것은 디프레션이라고 합니다. 요게 경기 불황, 우리 뭐 대공황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거. 이것을 리커버리. 회복된 다음에 프로스퍼리티. 이러니까 네 단계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. 근데 그동안에 경제 참 좋았습니다. 예.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. 근데 이게 좀 뒤로 가지 않을까? 이게 정확하게 경제학적 경기 순환에 따른 R의 공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R 경기 침체 얘기를 하고 리세션 얘기를 했는데 지표가 장단기 금리 역전 말고도 다른 어떤 지표도 있을 수 있을까요? 예, 그 현재 경기가 침체하다 이런 것은 침체나 좋다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. 아. 누구든지 침체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. 1907년부터 대공황이 여러 차례 왔거든요. 근데 공황이 올 때 경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. 그래서 경기의 정확한 흐름을 알아야 된다. 그래서 세계에서 경기를 실제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고 모델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미첼 교수고 그 연구소가 지금도 MBER로 있는데 MBER에서는 두 분기 이상 GDP가 떨어지면 1차적인 경기 침체 리세션을 신호로 보는데 그 일부 언론을 잘못 보도하는 게 GDP만 보는 게 아니에요. 또 볼 게 있겠죠. GDP에 대한 고용 지표, 산업 생산 지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현재 미국의 상황은 NBER 시각에서 보면 경기 침체 아닙니다. 과거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지금 경기 침체 아닌데 너무 호들갑을 떤다. 이게 NBER의 공식 지금 현재 스탠스입니다. 여기가 근데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미국에서 31명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데 16명이 가 있습니다. 대박이네요. 어마무시한 단체기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쓰는 두 분기 이상 아니 생각해보세요. 10%에서 1% 떨어지는 거하고 0.1%에서 마이너스 0.1% 가는 거하고 차이가 완전히 틀리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그거를 지금 월가에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한 게 그걸 해서 쓰는데 두 분기 간다고 꼭 리세션 가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.